안녕하세요. 온리뷰 선글라스 편입니다. 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요즘 유행이 아닌 거 아닌가요? 아,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콤비가 많이 유행이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이벤에서도 꾸준히 나가는. 그리고 사이즈가 한번 커졌습니다. 원래는 아, 꾸준히 스테디셀러. 예, 51 사이즈였는데 네. 53 사이즈가 이제 작년에 나와갖고 아, 사이즈가 이게 2016년도. 네, 업돼갖고 나온 제품인데 뿔테치고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아시안 핏이라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어, 써봐야죠. 53 사이즈. 예, 53 사이즈입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 예. 어우. 착용감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 예. 나쁘잖아요. 경사각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 얼굴이 다요. 저처럼 예. 저 같은 얼굴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 작은데. 조금 작죠? 어, 53은 내가 볼 때 나는 55나 예, 55. 네, 예, 맞습니다. 55. 근데 사실 이게 남자 남녀 공용인데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쓴다. 저희 얼굴이 큰 건가요? 제 작아 보이나? 아니, 너는 아니, 저 영님은 그렇게 예, 제가 보면 언님보다 얼굴이 작은 걸로. 어, 아니,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제가 네. 오늘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뿔테 중에서도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되는 그런 제품이라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왔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괜찮아. 예, 어떻게 보면은 레이벤의 이게 또 편한데 이게 같은 사이즈라며? 아, 예, 같은 사이즈입니다. 아, 예,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더 편해요. 블랙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레이벤 중에서는 거의 기본 뿔테라고 해야 되나? 그 원래 2140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병원된 좀 처형감이 좀 편한. 같은 라인의 같은 모델이라고 했는데 저는 검정색이 훨씬 편하고 여기 닿는 것도 약간 달라요. 아 이게 51 사이즈입니다. 아 이게 51 사이즈입니다. 봐봐. 네.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얼굴 부심이야. 이상하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51 사이즈고 이게 새로 나온 53 사이즈. 아 이게 신상이랍니다 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엔지네 엔지. 와, 여기 아, 언니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었네. 네, 나 깜짝 놀랐어. 무서워하다. 근데 얼굴이 사실 제가 요즘에 금연한 지 이제 8개월 됐더니 살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난 살이 더 쪄서 그런가 난 순간 아, 당황했어. 죄송합니다. 이게 51 사이즈 예전이죠. 네네 예전 모델. 이제 이게 51 아 그러면 오늘 이벤트 상품 나가면 이거네요. 예, 그러면 예, 예. 이거 어 편해요 여러분. 예, 예전 사이즈는 여기가 많이 닿거든요. 아, 53 사이즈가 맞는 아, 작진 않습니다. 예, 53 사이즈. 귀에도 예, 보시면 예. 귀도 딱 걸리고. 예. 지금 이쪽도 아 그렇죠. 네, 딱 걸리고 여기도 편해요. 그래서 물론 원래 레이벤 자체가 경사각이 있잖아요. 근데 경사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51 사이즈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얼굴에 닿진 않으니까. 네, 뭐, 예. 뭐 편해 이 정도 닿을 예. 수 있지. 그리고 무게감도 사실 뿔테치고는 굉장히 오, 가벼워. 예. 오, 근데 가격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가격대는 뭐 20만 원 초반? 예, 초반대. 아, 20만 원 초반. 예, 예. 어, 비싸다 그래도. 예, 원래 레이벤 자체는 거의 백화점가는 20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근데 요즘에 가끔 나오는 모델들이 이제 10만 원 후반대. 조금 더 할인해서. 예, 안경은 거의 뭐 10만 원 중반대. 많이 싸졌긴 한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싸면은 또 브랜드의 퀄리티가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이 릭테일과 백화점가가 중요하긴 했는데 요즘은 워낙 뭐 온라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이래갖고 그런 가격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가는. 아 왜 그것도 백화점에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백화점 가면 또 백화점 카드에 뭐 할인 뭐하고 예, 하고 또 면세점에서 사시는 분들도 예. 면세점 뭐 공항버스 안에 있는 뭐 10% 할인 뭐 이런 거 예,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예. 너 실버 있니 그 골드 있니 막 예, 물어본 다음에 맞습니다. 친구가 골드 있다 그러면 예. 야 그럼 니 카드로 할인 받아 되게 디테일하시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입금 안 시켜주고 그리고 뭐 나중에 카드가 갈 때 쌩까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거 다 해도 영님한테 사시는 게 낫잖아요 예, 뭐 저가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왜냐면 예. 면세점에서도 다 납품하시기 때문에 같이 장사하는 거 같지만 아 제가 납품하는 건 AS센터가 그러니까 AS센터가 예.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똑같습니다 그 사실은 2140은 지금 예전에 처음 소개시켰는데 진짜 그거는 스테디셀러 지금 외국에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꺾이는 거의 많이 꺾였죠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뿔테를 레이벤에서 굳이 사야 되겠다 아니면 뿔테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단연히 4259F 이거를 4259F 59F 예. 2140 말고 예 4259F 이제 F 이제 풀피팅 네. 되는 제품을 단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4259F로 여러분들 예. 인사드렸는데요 예. 이벤트는 당연히 이제 2016년에 예, 나왔던 53 사이즈 네, 53 예. 사이즈 제가 착용해도 예. 딱 맞고 피팅이 되는 예, 처음에 끼셨던 건 51 사이즈 51 사이즈 예, 정정해드립니다 아 이거는 남자가 쓰기 좀 힘들어 예, 아. 송중기나 네, 그리고 지디가 저는 써야지. 이게 제 얼굴이 작은 줄 알았는데 사실 거의 비슷하네요. 아주 죽여버릴 뻔했어 아주. 네.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예. 공부 좀 해주세요. 예,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네.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고 가끔가다 또 네. 제가 또 댓글도 달아드려요. 네. 이거 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럼 또. 아, 죄 졌어요. 아, 어색해서. 아, 네. 자꾸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하는 건 식상하니까. 네, 많이 네.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예.